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원래 이제 지금 현재 그 방송으로 녹화를 뜨고 있는 시각은 이제 22일, 3월 22일인데 원래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원래 오늘 하려고 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기 그 서초역에 있죠. 그러니까 교대역으로 가도 되고 서초역으로 가도 되죠. 자, 근데 나이 보니까 벌써 만 77, 1981년생이니까. 어우, 벌써 만으로 한 76, 77, 뭐 그렇게 돼간 양반이야. 실질 심사가 무산이 됐어. 그래서 이게 실질 심사가 무산된 원인이요. 이전 대통령 쪽의 그 변호인이 피의자하고 변호인의 구속심사 그 출석하고 그길 진행 여부 놓고 좀 약간 난리가 난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 원래 그 실질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참 이게 날이 좀 그랬죠. 제가 원래 어제도 그 경기장 직관 방송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저께는 고척에 갔으니까 어제는 한번 잠실을 가보자 했는데, 어제 날씨가 안 좋았죠. 전국적으로 날씨가 안 좋아서 고척 경기 빼고 나머지 경기가 다 그냥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잠실 못 감, 잠실 방송 취소돼가지고 기분도 꿀꿀해졌는데, 구속영장이 실질심사가 무산되면서 약간 오늘 지금 이거 진행하고 있는 컨텐츠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구나 하고 속으로 느꼈죠. 그래서 속으로 진짜 막 젠장 막 이러고 네, 채팅방에 오신 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그 피의자하고 변호인 쪽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실질심사 그 신문에 안 간다, 우리 안 가, 알아서 해 라고 했고, 검찰은 에? 야, 구인까진 필요 없잖아 하면서 그 영장을 신청을 해놨는데 그 반환을 해버렸어요. 자, 신문 기일이 그래서 안 열린대. 자, 참고로 작년에 그 정치와 관련된 구속된 인물들, 일단은 최순실은 이미 2016년에 구속이 됐어요. 2016년에 구속이 돼서 이제 1심이 끝났어. 2심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됐다가 1심 끝나고 석방이 됐어요. 집행유예라서. 그러니까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집행유예라서 일단 집에 갔어요. 아직 경영선에 그 본선으로 복귀하진 않고 그냥 뭐 글쎄요. 출근은 하고 있나? 하여간 내가 뭐 삼성전자 직원도 아니니까 글쎄요. 뭐 이재용 출근하는 거 보려고 내가 맨날 강남역에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우병우가 결국 잡혔죠. 김기춘 잡혔고 우병우가 결국 잡혔고, 우병우는 한몇 번인가 시도해서 잡혔어. 그리고 정유라는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수사에 너무 적극 협조를 해준 탓에. 그러니까 그 구속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정유라는 집에 가고,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정유라가 그때부터 갑자기 그 수사에 협조를 하기 시작했죠. 그 구속이 기각되고 나서 자기 살려고. 그렇고 그 하여간 약간 정유라 같은 경우도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 약간 그렇게 됐잖아. 갑자기 수사에 협조를 해주면서. 그래서 원래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문 기, 그, 신문이 있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포탈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민간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 원이 넘는 뇌물, 그리고 다스를 통한 300억 원 이상의 비자금 조성. 그래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이 MB가 응? 나안 가? 해가지고 이제 비서실 명의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은요 그 비서실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전직 대통령이 비서실이 있는 이유는 예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 명의로 입장문을 냈어요.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은 사무실을 차릴 수 있어요. 이 사무실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은퇴하고 자비로 차리면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근데 전직 대통령 사무실을, 그러니까 뭐 정치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면. 그 윤보선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끝난 이후에도 국회의원을 몇번더 했죠. 윤보선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었는데, 자, 그래서 전직 대통령은 국가의 비용으로 사무실을 꾸릴 수 있어요. 자, 그 사무실의 비서실에서 입장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전 대통령님 하면서 뭐 부르겠죠. 자, 그래서 법원 심사에 출석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영장 심사에 있어서 과연 이 피의자가 출석을 안 했는데 신문을 할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혼선이 있었어요. 혼선이 있었고, 피의자 없이 신문 기일이 진행이 될 경우 일단은 출석을 하고, 뭐 기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불출석하겠다. 근데 이제 변호인단의 경우는 사전 구속영장인 경우에도 피의자 없이 신문 기일 진행이 가능하다, 그건 판단을 했나 봐요. 자, 그래서 검찰은 피의자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게 심사를 서면 문서로 그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전례가 있긴 있어요. 전례가 있긴 있는데,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출석은 했죠. 박근혜 씨는 되게 웃긴 게 헌법재판소에는 그렇게 한 번도 출석을 안 하더니 자기의 그 구속심사를 한다니까 그때는 간 거야. 그래서 한번 그렇게 밤샘 조사하고 그 다음에 밤샘 실질 심사를 하고 결국 새벽에 구속이 결정이 됐죠. 그래서 거의 아침이 다 돼서야, 거의 아침이 다 돼서야 그 서울구치소로 갔죠. 네, 지금 내가 오랜만에 한번 천마차를 마셔보고 있는데, 몰라, 약간 진짜 우유 죽 같은 느낌, 진짜 죽 같은 느낌이다. 참 이게 구속영장 기각 되니까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뭐또 컵도 끈적끈적해, 아까 씻어놨는데 그 가루 묻어서 그런가? 가루 묻어서 그렇고, 그리고 삼다수 차라리 물이 더 맛있겠다. 근데 지금 이 천마차가요 그래도 콘프레이크가 좀 있어요. 안에 콘프레이크가 없었으면 아마 그것도 안 먹었을 거야. 콘프레이크 없었으면 그 그것도
아마 맛이 없었을 거예요. 그 마가 사실 얼마나 맛이 있겠어? 어쨌든 그래서 구인장을 계속 검찰이 그 집행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원래 법원에 구인장을 그 뭐냐 받아왔다가 구인장을 그 반환을 했어요. 구속심사에 안 오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서 구인장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씨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른 점은 그거예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자, 박근혜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박근혜 씨는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 아니잖아. 예우가 없으면. 예우가 없으면 신분이 그 신분상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그냥 이제 서울특별시 강그 당시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강남구민 박근혜 씨를 데려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한 10년 받나요? 잠깐만. 하나 더좀그 찾아볼게요. 전직 대통령 예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한번 좀그 찾아보면요. 전직 대통령법 대한민국 헌법 제85조예요. 그 대통령에 관한 그 헌법 조항인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그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했던 사람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래서 제5공화국 헌법부터 아예 헌법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은 그 연금을 그 중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연금 지급액은요, 대통령 보수연액이 있어요. 대통령의 연봉이 있어요. 대통령도 연봉 받아요. 그 연봉의 95%를 받아요. 그리고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 연봉 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족에게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줘요.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 그리고 유족 중에 배우자가 없거나 박근혜 씨가 배우자가 없죠. 근데 박근혜 씨는 어차피 이제 예우가 박탈됐으니까 이런 걸 언급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30세 미만인 유자녀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을 해요. 그리고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나눠서 줘요. 그래서 그 생계 능력이 없는 기준은 소득, 재산 및 부양 가족 등을 고려해서 사회적인 통념상 전직 대통령의 유자녀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그래서 기념관 및 도서관 건립 사업, 김대중 도서관 있죠. 그리고 관련 사료를 수집 정리하는 사업, 기념 사업 다 지원돼요. 업적 등의 연구 편찬하는 사업,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학술 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협력 사업.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원래 죽으면 그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국립서울현충원에 묻히는데 이제 서울현충원이 자리가 좀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서울현충원에 새롭게 그 묻히는 사람이 그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요즘은 다 대전현충원으로 가죠. 대전현충원.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그 예우가 있어요. 비서관을 3명을 둘수 있어요.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둘수 있어. 총 4명을 그 직원으로 쓸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서관과 운전기사는요,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명.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 데리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죽을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수 있고요. 자, 전직 대통령이 죽은 경우 역시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그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비서관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줘요. 역시 별정직 공무원이고요, 운전기사도. 운전기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임명해요. 자, 그리고 필요한 기간에 경호 또는 경비를 해줄 수 있고요. 집에. 그리고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등을 지원하고 차량도 제공해줘요. 기타 운영 경비 지급해주고 공무상 여행 시 여비를 지급해줘요. 공무상 여행.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뭐 외교 활동 할수 있잖아요. 그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 외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사람 그런 여비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대외 활동 이런 거한 거. 해외 외교 많이 했죠, 카터가. 그리고 본인 및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국공립병원에서의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줘요. 자, 그런데요,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 필요한 예우를 해줘요. 자, 현재 시점에서는 그 현재까지 그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 그러니까 제5공화국 때부터 해당되는 전직 대통령들이에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총 7명의 대통령이 거쳐갔는데, 자,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0년대에 한 번씩 형량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경호를 제외한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3명의 전직 대통령은 현재 이 세상에 없어서 예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배우자들은 예우를 받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예우를 받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 예우를 받는데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박근혜 씨. 박근혜 씨는 파면됐기 때문에 예우를 박탈당해요. 자, 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는 그 국회의원이 다시 재직을 했던 동안에는 연금 지급을 안 받았어요. 자, 근데 이 권리를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전 경호하고 경비는 계속 지속을 해줘요. 아무리 그 예우가 없어도요. 전직 대통령 예우를 그러니까 다른 걸다 박탈이 돼도 경호나 경비를 계속하는 이유는요,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 경호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좀그
적성단체나 적성국가에 납치가 돼가지고 국익에 손해가 되는 일이 생겨. 뭐 국가보안 뭐 이런 보안 문제 같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박근혜 씨도 경호는 해줘요. 물론 현재는 수감 중이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경호를 해주겠지만, 자, 그래서 첫째, 재직 중에 탄핵 결정을 받아서 퇴임한 경우. 둘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셋째,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해외 도피죠. 넷째,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을 하는데, 자, 현재까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한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교집합으로 해당되는 사람 중에 박근혜 씨까지. 이총 3명이 금고 이상의 형을 살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는, 기본 예우는 박탈당하고 경호만 받을 수 있어요. 집 경비하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납치가 될 경우 국가 보안상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경비는 서줘요. 경호는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이 경우 중 유일하게 국회의 탄핵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했어. 이 파면이 된 경우, 그래서 박근혜 씨만 현재 이런 조항으로 의해서 전직 대통령 대우를 받을 수 없어요. 자, 어마어마한 일이 터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 전두환 씨는 무기징역, 노태우 씨는 한 십몇 년 살았죠. 십몇 년 선고 받았죠. 아, 물론 한 1, 2년 살고 나왔지만. 1997년 겨울에 나왔죠. 그렇고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우를 못 받고,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만약에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해가지고 이 구속영장이 통과가 돼. 영장이 통과가 돼가지고 구치 감방으로 가게 돼. 그 순간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이 되는 거예요. 이명박 씨도. 아직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아직까지는. 자, 그런데, 그래서 법원이 그 구인장 반환한 지 50분 만에 신문 기일이 안 열릴 거다. 그래서 구인 영장을 다시 줄지, 서면 심사를 할지, 기일을 다시 정할지, 그거를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양쪽이 검찰하고 변호인단하고 약간 서로 혼란이 오니까, 그 이제 재판부가 직권을 썼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좀 기다려 하고 이제 신문 방식을 좀 결정을 한다,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피의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신문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원하고 검찰의 판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관계자가 주장을 해요. 그래서 기일이 열릴 경우 변호인은 출석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문제는 피의자가 불출석하면 기일 진행이 불가능한, 근데 불출석 시 기일 진행이 불가능하다면 그럼 변호인도 의견서만 제출하고 끝내겠다 라고 그쪽에서 이제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지, 피의자의 신문하는 것이지 변호인의 신문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서면 심사 해봤다.
영장심사 발부 절차는 법원이 결정한다.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완벽할까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라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이 거짓말이죠? 그러한 사람을 살지 않았다는데.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라고요. 네. 해서, 다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자. 그래서, 관련 문건이 또 나왔대요. 고소 안 한다고 하면 던지겠어? 잠깐만요. 제가 관련 건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블랙리스트 원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관련 문건이 발견됐다는 MBC의 보도가 있었어요. 다행스럽게 이거를 보도한 사람은 배지현 씨가 아니죠. 아니, 배현진 씨가 아니죠. 어우, 나 사람 이름 잘못 말할 뻔했어. 어우, 어우, 이러면 안 되는데. 나 하마터면 류현진 선수한테 고소당할 뻔했다. 아니, 그게 이름이 혼동돼요. 그전 MBC 아나운서였던 그 배현진 씨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자에서 퇴사했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가버렸지. 몰라, 본인이 간 건지, 누군가가 끌고 데려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배현진 씨는 그렇게,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는 방송사에서 나가고 자유한국당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종편 쪽으로는 간다고는 하더라고. 종편 쪽은 편파가 허용이 돼요. 종편 쪽은 편파가 허용돼. 그래서 가는 것 같아.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배지현 씨는 유현진 선수 부인이고. 자, 영포빌딩. 그 문제의 영포빌딩. 자, 지하 비밀창고에서요.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나왔어요. 박근혜 씨의 정부가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부에서 관련 문건이 드디어 나온 거야. 발굴됐어. 대통령 기록물에 이 문건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았네? 하고 검찰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대통령 기록물은 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진 일을 쓰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 조선시대의 사관들이 사초를 써요. 그 초본. 그 역사의 초본을 써요. 사관들이. 그리고 이 사관의 초본들은 국왕도 함부로 열람을 못해요. 사관들만 열람, 사관하고 관련 인물들만 볼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실록 편찬 때는 다볼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실록 편찬 때는 편찬 관계자들은 다볼수 있어요. 왜냐면, 왕조 실록은 해당 왕이 죽어야지 편찬이 돼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때요, 정종실록이 없어요. 그 조선왕조실록에 정종실록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정종실록이 없는 이유는요, 정종이 퇴위하고 태종이 즉위한 이후에도 태상왕인 태조가 살아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이 살아있는데도, 자기가 퇴위를 해버리면요, 자기의 실록이 없어요. 그래서, 태조실록이 써진 해는요, 태종의 즉위 초기까지가 태조실록에서 쓰여져요. 아니요, 태조실록은 있어요.
그래서 태조실록은 있고, 태조실록 다음으로 넘어간 게 태종실록이에요. 정종 거는 스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넘어가고, 그런 이유로 그 단종실록은 있어요. 단종실록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종실록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서 딱그 세조실록으로 넘어가는지가 좀 약간 불분명해요. 왜냐면 사실상 그 약간 선의를 받은 형식이지만 나중에 노산군으로 강등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연산군하고 광해군은요 실록이 아니고 일기예요. 연산군하고 광해군은 그 자기의 의사로 퇴위를 한게 아니고 반정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반정군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조나 종의 그 왕칭으로 못 받고 그 군, 왕자 때의 칭호로, 그러니까 군은 왕족의 칭호예요. 그 왕족의 칭호로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근데 그 시대에 조선의 왕이긴 했잖아. 그래가지고 약간의 그 박근혜 씨 같은 케이스죠. 그래서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 정부에서 그 기록된 실록의 마지막 실록은 철종실록이에요. 정식으로 인정하는 실록은 철종 때까지예요. 철종 때까지의 실록이 정식 인정이고, 고종하고 순종 실록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순종이 재위했던 기간 내내 고종은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고종하고 순종은 둘다 일제강점기 때 죽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총독부의 입김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아마 정식실록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이 있어요. 그런 조선왕조실록의 그 사초하고 같은 그 사초와 같은 대통령 기록물 실록이라고는 안 하죠. 청와대 실록 이렇진 않잖아. 청와대 일기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승정원 일기는 있지만. 자,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원래는 외부 반출은 금지예요. 원래는 외부 반출은 금지인데,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는 하고 있어. 수사는 하고 있는데, 수사는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기록물이 영포빌딩 지하 비밀창고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채팅방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칠수 있는 사기는 다 치는 게, 뭐, 7470냐? 글쎄요. 자. 근데, 눈에 띄는 문건.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 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 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라. 는 제목의 문건이 있어요. 대놓고 편가르기죠. 그래서 이게 박근혜 씨에 관련된 그 문건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에서 나온 문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MBC 보도 제작 본부장 교체 관련 분위기 및 전망. 좌편향 방송인 재기 차단으로 공정방송 풍토 조성. 이게 뭔 말이야, 방구야. 문화예술계 방송계 저격했죠. 오늘따라 천마차가. 평소에도 굉장히 천마차는 원래 맛이 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영장 실질 심사가 안 열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천마차가 또 맛이 더 없네. 아, 맞아.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 이주일 씨 있잖아요. 나중에 그 국회의원까지 했었던 연예인 있잖아요. 이주일 씨.
이주희 씨도 제5공화국 때 출연 못했어요. 닮았다고 출연 못했어, 이주희 씨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응. 그렇고, 그래서 영포빌딩에 있는 대통령 기록물이다 하면 100% 이명박 전 대통령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있죠? 국가정보원. 저기 내곡동에 있는 거. 아, 박용식 씨? 이주희 씨도 뭐 관련돼서 뭐 있지 않았나? 정주일 전 의원. 그래가지고 그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서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 방송문화예술계의 불법 관여하면서 문건을 작성했다. 자, 2011년 가을 4공화국 드라마 박정희 전 대통령 어쨌든 아니 뭐 이렇게 채팅창 읽었으면 정정된 거잖아. 왜요? 뭐 이런 걸로 태클 거시려고? 어차피 오늘 이거 시사진단 컨텐츠는요, 제 유튜브에 올려도요, 그 제가 댓글 막아요. 왜냐면 이 시사 컨텐츠는 너무 그 논란이 클것 같아서 제가 아예 유튜브에 올릴 때 댓글을 달수 없게 막아버려요. 이 컨텐츠는 제가 댓글을 안 받아요. 댓글은 닫아놔요. 그리고 자, 2009년 7월, 2007년, 2011년 10월. 딱 이게 뭔가 낌새가 있어요. 자, 2009년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때 여름부터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2011년. 2011년 막그 정치 관련해서 뭔가 그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 굉장히 탄압받던 시기죠. 막 물대포 있고 막 물대포 나오고. 그리고 2011년에 이거 있었잖아요. 그 이제 팟캐스트라는 컨텐츠가 굉장히 뜨게 된 계기가 바로 2011년에 있었잖아요. 나는 꼼수다. 물론 그 나는 꼼수다에 그 관련돼 있었던 정봉주 전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현재까지는 불허된 상태예요. 그 미투와 관련된 그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정부가 바뀌고 나서도 복당을 못해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자, 뭐 정부 비판적 발언을 한뭐 연예인의 마취제 중독설 증거 확보, 아니면 뭐 포섭이 불가능한 강성 연예인들은 약간 수입을 끊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이런 거. 한 100명 정도가 이때 뭐 강성 리스트, 포섭 가능 리스트에서 블랙리스트 썼다는 거야.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의 그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련한 인물들이 현재 단죄하고 있는데,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블랙리스트 운영과 그에 연루된 공직자들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문서가 무려 한 3,400건이 있어요. 이 3,400건의 문서를 보려면요, 시간은 엄청 걸려요. 한 진짜 이거 관련 조사하는 분들 진짜 한 며칠 밤새셔야 될 거야. 왜냐면 이게 약간 좀 급해지는 거다 보니까 약간 뭔가 급해지는 건이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서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 자, 이거는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때 가훈을 정직이라고 썼던 사람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7월에 다스 법인카드 그 사용을 중지를 했는데, 2007년 8월 6일,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모두 거짓말인 거 아시죠? 자, 그 부분을 제가 잠깐만요. 이 부분이죠.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네. 음성 지원이었어요. 자, 음성 지원이었고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근데 자기가 후라를 치고 있는 거야. 오랜만에 들어도 저 목소리는 참 걸걸하죠?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근데 바로 이 연설을 했던 날이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 연설을 했던 2007년 8월 6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씨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 1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작 그 말이 잠깐만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같은 날 이상주 씨가 불법 자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연이 되죠. 잠깐만. 조국당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떡하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조국당이 어떻겠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죠. 그래서 각하가 된 거지. 각하. 각하가 아니고 각하. 기쁘다 각하 오셨네. 그리고 그 다음날 영부인 김윤옥 씨가 이전 회장한테 이번엔 또 2억 원을 또 받아요. 바로 다음 날. 김윤옥 씨, 저렇게 후덕한 사람이었어?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정신적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참네. 자식들에게 정신적인 유산인 정직을 물려주고 싶다고 이런 말을 했죠. 근데 다스 소송비를 삼성으로부터 받기 시작해요. 삼성으로부터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게 허리띠를 안 가지고 특검. 그래서 수사를 한다.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특검 조사까지 했어요. 2008년 1월 15일에 정호영 특별검사가 특검을 했는데, 그 일주일 뒤에 옷 선물을 받아요. 자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디자이너를 불러서 양복 사이즈를 재요. 자기 돈으로 산게 아닌데.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고 나서 당선이신 분으로 이걸 한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죠. 어쨌든 그럼 이런 보도가 있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라고 했던 놈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응? 여러분 이 양반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거지. 현대건설 2억 뇌물 혐의도 있어? 아유. 참. 자유한국당은 침묵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유한국당 당적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박근혜 씨가 잘리기 전까지는. 뒤늦게 그 당원 그 가입비 뭐 이런 거안 내고 회비 안 내고 있다가 탈당했어. 응? 아니 회비 안 냈으면 일찍이 나갈 것이지. 회비 안 내고 뻐기고 있다가 탈당했어.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정당들은 전부 다 마지막 도리를 위해선 출석을 해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예정된 수순이니까 알아서 잘 소명하세요. 이러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판을 크게 벌려놨냐면요. 곳곳에 가족하고 친척들이 다 껴있어, 인척들이. 영부인까지 여기에 껴있어요. 자,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래서 자살하게 된 거였죠. 그것 때문에. 더군다나 2010년 6월 지방선거면요, 그두전 대통령은 이미 다 돌아가셨던 상황이에요. 김윤옥 씨. 김윤옥 씨. 그 뭐냐,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도, 김영숙 여사. 약간 이름이 비슷하다. 이거 발음 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 대북 강경책 실패, 이런 비판이 이제 커지니까 201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질것 같으니까 이를 돌파의 수단으로 한 거예요. 저 2010년 6월 지방선거는 저는 그 부재자 투표를 했어요. 김정숙 여사. 이름들이 약간 요즘 내가 사람 이름 잘못 외워요. 약간 좀 뭔가 약간 멘탈이 조금 지금 약간 불안한 때라서. 2010년에 저는 부재자 투표를 했어요. 그 2010년 6월 지방선거 했을 때 저는 말년병장이었고요. 말년병장이었는데 그 그래서 6월 지방선거 때 휴가를 가더라도 부재자 투표를 시키라는 거야, 간부가. 그냥 시키래. 나는 휴가 나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간부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냥 여기서 부재자 투표하고 휴가 땐 나가서 놀라고. 참 이게 간부들도 그거야. 간부들도 약간 그 뭐냐, 이게 그 위에서 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선거 관련 행정 업무를 하는 나도 진짜 약간 그 짜증이 나는 거지. 아, 근데 물론 그 선거 날에 이미 그 전역해서 민간인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뭐, 부재자 투표 신청 명단 이런 거안 했어요. 그런 거는, 그거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부재자, 군 부재자 투표 이런 거 말고, 요즘은 그런 사전 투표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재자 그런 절차 등록 안 해도, 그, 사전 투표 아무 데나 가서 할수 있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 있다? 선거 날때 투표하려고 고향 갔다 오는 사람들 있어. 그 사전 투표를 놓쳐가지고 사전 투표를 놓쳐서 선거 날 당일에 고향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간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뭐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자. 뭐 어쨌든 그래서 2010년 4월부터 2년 동안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까는 거요? 이미 약간 이 약간 뉴스 소식들을 한번 쫙 보면서 그 중간중간들의 그 코멘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못했어요. 9,7억 원 날렸어 이 미친놈이. 응? 뭐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에 그 비자금 숨겨놨다는 그 실체도 없었고, 그리고 진짜 소중한 국고 7억 원에 이 쓸데없는 조사를 한다고 날린 거야. 아니, 기업 회장이라는 놈이 기업 회장을 했다는 놈이 약간 이러고 있어. 자, 그래서 그게 실패하니까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흠집 내는 공작을 또 해요. 바다 이야기 사건 이후 필리핀에 도주했던 사건 관련자를 국내로 송환을 했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관련성을 폭로를 했어. 이그 사행성 도박 그 바다 이야기 사건이 하필이면 그 2006년에 있었잖아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바다 이야기 관련성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선거에 써먹으려는 그 정치 공작이었다는 거야. 이게 여기서야 이제 까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다스 소송비 대납 최종 승인은 이건희 씨였어. 와. 법인카드 내용만 딱 봤으면 알수 있는데 그거를 안 챙겼다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가장 형량이 높은 거는 뇌물수수거든요? 다스 소송 비용 67억 원은요, 삼성이 대신 내줬고, 최종 승인한 사람은 현재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씨예요. 현재 병상에 누워서 출근도 안 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아들놈이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박근혜 씨한테 뇌물을 준 혐의로 이미 재판에서 1심 선고까지 받았어. 결국 아예 삼성의 오너 부자가 그냥 두 전직 대통령한테 아니 그냥 싸바싸바 했다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아 소리가 안 나네.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응? 돈 주고 핏반 거야. 참 수뇌부만 바꿨어도 아니 근데 사실 좀 그렇기는 해. 이건희하고 이재용이 갤럭시 S를 만들진 않잖아요. 아니 그
갤럭시 S, 갤럭시 노트 이런 거그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냐고. 자기들은 진짜 뼈 빠지게 열심히 해서 만드는데 이런 그 기업 이미지 때문에. 그래가지고 2007년 가을 에이킹 건프의 김석환 변호사로부터 대납과 관련한 제안을 받았어요. 이학수 전 삼성의 전 부회장이 그래서 회장님 하고 보고를 해. 그때 경선 관련해서 약간 유력 대통령 후보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것을 승인했다. 그렇게 결론을 해.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뇌물이거든요. 기업이 지원을 해주는 게. 물론 이제 정주영 전 명예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룹 회장으로 있는 데서 자기가 대통령으로 나왔으니까 그거는 뭐라고 안 하겠지만. 그리고 삼성전자가 에이킹 건프하고 계약을 맺고 매달 12만 5천 달러씩 송금을 한 거지. 그래서 지원 요청이 있을 때마다 회장이 승인을 해야지 뭐그 돌아가든지 말든지 하죠. 최종 책임자는 회장이지. 그리고 2007년 11월부터 4년 동안 무려 4년이나 이 돈을 줬다는 거야. 585만 달러, 67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오너든과 관련한 수사 재판 차명 재산에 관한 과징금에서 대통령이 막대한 영향력을 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 이건 일을 소환해야 되겠네. 사라는 있다니까 조사는 해봐야 되겠네. 참 그건가? 집행유예 돼 있는 동안은 출국 금지인가요? 아 근데 어차피 이재용 씨는 이미 그 2심 그 진행 중이니까. 검찰은 안 나간다. 법원에는 나간다? 뭐야? 구속을 각오하고 법정에서 맞서겠다. 민간인 국적 불법 사찰. 승승장구 김진모 결국 구속 기소. 하여간 이 MB 자택에서 나가는 의문의 차량. 내부를 썬팅으로 가려버려. 저렇게까지 가리면 안 되거든요. 뭐야, 왜 이명박 씨집 앞에 펜스가 설치 되지? 뭐야, 왜 실질심사 앞둔 21일 오후 왜 자택 앞에 펜스가 설치되고 있을까요? 그 박근혜 씨처럼 그 태극기 집회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안 오는데? 왜 펜스를 깔지? 왜 펜스를 깔아? 수사 때문에? 도곡동? 아, 논현동인가? 아니, 왜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일하는 데가 논현동이어가지고 절대 그 남순이 집 논현동 그거 관련이 없어요. 약간 이게 관련 소식 좀쭉 봤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이거를 박근혜 씨 거보다 더 파야 되는 건가?
지금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근혜 씨보다도 더 깊숙이 파야지 뭔가 나오는 건가? 왜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이그 너무 그 국정농단에 그 너무 크게 농단을 해버렸어. 꼬리가 길면 밟히거든. 박근혜 씨는 결국 이게 꼬리를 밟혀서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짧아서 안 잡혔던 그 꼬리가 드디어 이제 좀 뭔가 그 잡히는 건가요? 근데 왜이 영장심사 안 나가겠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과연 이 서류심사라도 할지 약간 그 여부가 오늘 나오거든요? 서류심사를 할지 말지 그 결정하는 게? 뭐, 법원이 뭐 알아서 판단하기를. 참고로, 그,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그 조사를 하고, 나가서 조사를 하고,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요.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요? 소환 불응하다가 체포됐어요. 전두환 씨는 체포됐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녹화를 종료할게요. 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시사진단 컨텐츠는 쭉 제가 댓글을 닫을 거예요. 유튜브 댓글은 닫을 거니까. 왜냐면 저는 제 유튜브 채널 댓글이 정치판이 되는 건 싫어요. 그 뭐냐 서로 그냥 편 갈라서 싸우는 정치판이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동영상에서 저는 댓글을 닫을 거예요. 네, 그건 알고 계세요.